지난 9월 말 대바람부터 구청이 시끄럽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접수 창구는 신청을 하고도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할 만큼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한 다주택자는 기다리는 와중에도 최근에 더 집을 샀다며 무용담을 펼칩니다. 그 무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집을 실수요자가 한 채만 소유해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이런 집을 100채 가진 총자산 340억 원의 임대사업자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설마 사실일까요? 글을 올린 사람을 수소문해 만나봤습니다. 광명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장석호 씨.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8.12차 나와서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편지도 7장을 썼어요. 7장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재산세 내요. 근데 340억 가진 임대사업자 있잖아요. 재산세 면제입니다.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 2천만 원만 남아도, 막말로 1천만 원만 남아도 양도세 냅니다. 근데 150억 원이 남아도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제예요. 그 다음에 9억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내요. 근데 3억짜리 집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00억 원이에요, 재산이. 근데 종부세 있잖아요. 비과세 1원도 안 내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들. 우리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전월세가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민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면적에 따라 재산세 면제와 감면, 양도세 공제 혜택, 종합부동산세의 소득세 혜택까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혜택안을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등록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문제는 혜택을 더 늘렸다는 사실. 기존 3채 이상 등록해야 주던 혜택을 한 채만 등록해도 주는가 하면 건강보험료 최대 80% 감면 혜택까지 준 겁니다. 그렇다면 공시가 12억 원의 1주택자와 소형 아파트 100채를 가진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은 각각 어떻게 될까?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연 370만 원, 100채 임대사업자는 면제, 10년 보유 후 매도 시 1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오른 집값에 대한 양도소득세 2,900만 원, 반면 같은 기간 집값이 150억 원 오른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연 75만 원, 임대사업자는 이마저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를 해준다 하니 지금 취득하신 분들, 그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안 사겠습니까? 80% 대출에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는데, 그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강남 같은 데는 20억짜리도 국민주택 규모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천국이라고 알고, 파라다이스라고 알고 사서 전부 모아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된 거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는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종부세,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게 됩니다. 파리 대책이 나온 다음에 집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임대사업자들이라는 세제 혜택을 홍보를 한 거죠. 정부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집 있는 사람이라면 임대사업자가 어떤 혜택을 줄지 안다는 거예요. LTV와 DTI를 만기, 대출 만기 등에 관계없이 파리 대책에서 정부는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했지만 사실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대출이 80%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경제학계의 권위자 이준구 교수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게 없어지길 바랐는데 오히려 그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또 언급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해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그것은 이게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하고서 급해서 글을 쓴 거예요.